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누구도 법을 기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예외를 두는 순간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밝히면서. 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웠던 피날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12부작이라 매회 최고 속도로 달리며 긴장감을 늦출 여유를 주지 않았던 진검 승부가 마지막 회차까지 그 스피드를 줄일 생각 없이 쭉 이어졌습니다. 미친 12회를 만들기 위해 여지껏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알고 보니 진정의 이 응징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고가 있었던 그날, 그게 우연한 사고가 아닌 걸 직감했었던 거죠. 그때 그 순간부터 복수를 꿈꿔왔었던 거였어요.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도 느낀 거야? 변호사 덕목이 아닌데? 이건 변호사의 덕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 자리 정도까지 올라오면 말이야, 오 변호사. 안 볼래도 보이는 게 있어. 아들내미 증거 자료가 진정에게 넘어갔을 때부터 도안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왔던 형규가 그냥 권총을 넘겼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역시나였군요. 히든카드가 짜잔 등장을 했지만 형규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돈이 모자라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순식간에 진정과 도환은 포위를 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맞게 되는데요. 이 둘의 팀워크로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야, 싸움 좀 하냐? 너는 잘할 거야. 잘못 그냥 잡지 마라. 야, 괜찮냐? 싸움 좀 하는 애. 누가 자꾸 걸리적거려서. 근데 이 둘의 케미 뭔가 어색한 듯 하면서도 꽤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탈출을 한 진정에게 또 시간이 없습니다. 서고의 그 자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계획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쳐야죠. 서고의 위치가 노출된 이상 서영규는 분명 그 안의 내용을 옮기려 할 거예요.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그놈 못 잡을지도 몰라. 한 번에 쳐서 제대로 잡는다. 이제부터는 진검 승부야. 재경의 가족 사건 파일을 서고에서 슬쩍 했었던 진정이 그걸 증거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당할 형규는 더더욱 아니죠. 잔머리 쓰시네. 영화 이탈리안 잡도 아니고 트럭을 두 대나 써가며 페이크를 시도하는데요. 이미 그것까지 다 예상했었던 진정 때문에 중도는 오늘도 개고생을 합니다. 이러라고 있는 커플 어플이 아닌데. 거기다 참으로 요긴하게 쓰였던 앱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진정 앞을 막아서던 놈들이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서류를 태우려던 놈을 도환이 등장해 막아내면서 야, 언제 나오나 했다. 아, 솔직히 아까웠는데 끼긴 내가 좀 나 지금 벅차서. 아, 왜 맨날 끝나면 와. 형규가 빼돌리려던 서류도 살리고 그 법을 이용한 꼼수라는 게 꼭 나쁜 놈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서영규 대표 지시로 옮기신 비밀 문건들 이미 제출 감사합니다. 공익 제보자님 감사합니다. 뒤지기 싫으면. 또 그걸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증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형규에게 영장을 건네며 기대하시라를 외치는데요.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기대하세요. 당신 놀랄 거 아직 많이 남았어. 형규는 이미 진정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상당히 여유롭기만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형규의 나쁜 짓들이 나열되지만 미동도 없는 형규가 내가 변호사인데 무슨 변호사냐는 듯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변호를 맡으며 자신감이 만땅인데요. 증인으로 불려나온 태호도 결국 증인이 충성심으로 저지른 단독범죄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 실장도 증인 혹시 마약하십니까? 무효로 만들어버리죠. 마지막 증인을 부르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진정에게 양심이란 건 이미 오래전에 내다버린 형규가 역으로 진정을 협박합니다.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너 대체 뭘 믿고 이러냐? 넌 나한테 안 돼. 더 이상 나올 증인도 없잖아. 그렇게 진정이 마지막 증인을 신청하고 그게 도환이일 거라 예상했던 형규 또한 오케이를 외쳤는데요. 대박 반전. 재경이 살아있었습니다. 사실 진정의 엄마 생일 축하 후 진정에게 걸려왔던 전화가 재경이 죽었다는 전화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군요. 재경의 목숨이 아직 붙어있다는 걸 눈치챈 도안이 진정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형규를 비롯한 만인에게 죽은 사람이 되었던 재경은 이걸 기회로 삼으려 했던 거였는데요.
김태호를 찾아가게 한 것도 재경이었습니다. 김태호 한번 찾아가봐라. 가서 나 죽었다 그래. 나까지 당한 거 알면 그놈도 흔들릴 거야. 김태호가 알고 있는 서영규 약점, 그리고 난 이 두 개로 우리 서영규 친다. 도원이 마지막 증인일 거라고 생각했던 현규가 한방 오지게 맞고 말았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현규는 버벅거리기 시작했고 재경의 진술에 증거를 바꿔치기 해가며 도안에게 킵시켰던 무기까지 제출이 되고 이렇게 끝낼 수 없던 현규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 증거. 그 증거는 가짜입니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다고 우기는 근거는요? 본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라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즉시 공판을 중지하고 적당히 좀 해! 바뀔 결말이 아니죠. 그렇게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뭐 무기징역 그런 거 선고했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할 뻔했습니다. 이런 놈을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는 거 저는 반대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놈들도 인권이 있다니, 그 인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니, 빌런의 이런 최후는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끈하게 드라마에서 사형 때려주시니 얼마나 통쾌하던지. 태호도 지한도 곧 저 세상 행으로 바이바이 할 형규까지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서는 부장검사로 승진한 아라에, 업무에 복귀한 재경에, 민원봉사실로 발령난 진정에, 또다시 뭉치는 진정팀에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즌2가 나와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불붙기 시작한 도안과 진정에 어색한 브로맨스도 흥미있었고 이 세상에 나쁜 놈은 넘쳐나고 미친 새끼들도 넘쳐나는데 요런 도라이 검사의 활약 스토리 나쁘지 않을 듯 하지 않나요? 극 초반에 나왔던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오랫동안 기억될 듯한데요. 한 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진검 승부 때문에 기다려졌었습니다. 천원짜리 변호사보다 늦게 출발해서 같은 12부작인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천원짜리 변호사보다 먼저 마무리되는 진검 승부. 아무튼 깔끔한 마무리였네요. 넌 그냥 하던 대로 날뛰면 되고 위에서 오다니로 왔다. 너 콕 집어서 네가 맡으라고. 일반적인 검찰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나 뭐라나.